안녕하세요. 특수 유아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사랑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제가 유아교육과 학과장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유아교육과에서 학과장을 할 때 저희 유아교육과에서는 자격증을 학생들이 3개씩 갖고 나갔습니다. 하나는 보육교사 자격증.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또 하나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또 하나는 특수유아교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커리큘럼을 타이트하게 짜고 제가 학과장 할 때 제 밑에 있는 교수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자, 그래서 교수들이 고생해서 제가 유아교육과 교수로 있는 동안에 학생들한테 특수유아교사 자격증까지 다 손에 들려서 졸업시켰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특수유아들을 다루는 그런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더 높은 페이를 받고 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특수학교가 저희 지역에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특수학교 안에 유치원 아이들만 전담하는 특수학급이 또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하고도 커넥션을 가지면서 특별히 특수학급하고 많은 관련 교류를 가지면서 특수유아 선생님들 양성에도 제가 대학 교수로 있는 그 15년 기간 동안에 학과장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특수유아 선생님들 제가 전문적으로 케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가에 나오고 나서도 특별히 2차에 특수 선생님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특수 선생님들 정말 2차에 많이 합격시켜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특수도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한 수업 실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유놀이 아셔야 돼요. 사실 자유놀이는 지금 이제 통합학급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놀이는 연령 구분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지식의 수준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그래서 요즘에는 특수선생님들이 2차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자유놀이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합격하시고 저한테 연락도 많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 하면 일단 공통적인 부분들은 강의로 진행하면서 강의 첨삭을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녹화하시면은 그거 첨삭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개인 지도도 패키지로 지금 구성해서 선생님들을 특수 선생님들께 제공하는 2차 수업 커리큘럼에 개인 지도도 다 들어있어요. 근데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선생님들이 아실 텐데 아니 그러면 요 개인 지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지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는 못 보고요. 개인 지도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는 못 보고요. 잠깐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원에 오시면 물론 학원에서 노크하고 들어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줌으로 또 가능해요. 먼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래서 지금은 학원에 와서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상상이 되실 테니까 줌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우는 무슨 일이에요? 아, 선생님에게 보여줄 그림이 있다고요? 선생님도 같이 볼까요? 정우는 어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상으로 수업 실현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할 테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10분 이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듣고 대답을 하십시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수업 실현, 그 다음에 뭐 면접 이런 거를 다
실제처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거를 보면서 제가 다 이렇게 평가 다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어떤 점이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피드백을 다 해드리면 선생님들께서 그 피드백에 맞춰서 수업 개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구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줌을 통해서 실전 모의고사 1:1 개인지도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정말 선생님들 긴장감 최고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나 개인지도까지 진행하는 것을 간략하게 좀 보여드렸어요. 자, 특수유아 최종 합격을 위한 개인별 맞춤 2차 대비 풀 패키지 이거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자, 선생님들 정말 2차 저랑 열심히 공부하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반드시 합격하시게 됩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직인강 동시 운영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직강 인강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과정씩 단과 신청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3에서 5월 동안에 강의하고 개인 지도가 진행이 한번 되고요. 그다음에 1차 시험 끝나고 곧바로 강의와 2차 강의와 실전 모의고사 요게 또 진행이 됩니다. 요 개인 지도까지 같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에서 5월 사이에 강의와 개인 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그다음에 1차 시험 끝나고 강의와 개인 지도 요렇게 세트로 다 구성이 된 거예요. 완벽 커버가 될 겁니다. 요렇게 준비하시면 자, 그래서 총 4단계의 강의 과정으로 총 4단계의 과정으로 구성이 되고요. 밀착 개인 PT입니다. 요 PT는 퍼스널 트레이닝이잖아요. 원래 우리 헬스장 이런 데서는. 근데 저희는 퍼스널 티칭 이렇게 해서 개인 지도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자, 최신 강의, 개인 지도,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거를 다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구성을 했고 선생님들 부담되실까봐 가격도 확 낮추어서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소수 정의 밀착 PT로 진행을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저희는 요 3월 달에 개정 누리과정과 자유놀이 수업 실현을 해요. 자, 요거는 일반 유아하고 특수 유아하고 공통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유놀이 수업 실현을 이론들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면은 요거 이론을 들으시고 실제로 수업을 해보시면 되고 요거 첨삭반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첨삭을 다 해서 다시 보내드립니다.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 요 그 이제 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그렇지 않고 시험 끝나고 바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정말. 막 그때 가서 뭐 힘들어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미리 3월에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면은 요게 결국은 1차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 그다음에 봄에 또 뭘 하냐 하면은 개인 지도, 요거 수업 실현 개인 지도를 봐드립니다. 자, 그래서 개인 지도는 총 2회를 해드려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총 2회 개인 지도를 하기 때문에 개인 지도 일정은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조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융통성이 있고요. 일정은. 자, 실제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문제지를 배부하고 선생님들이 한번 수업을 해보시는 건데 그거는 각자 수준에 제가 맞춰드려요. 문제를 미리 조금 드릴 수도 있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선생님들은 그리고 아까 그 강의에서 샘플이 되는 수업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저를 이렇게 개인 지도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수업을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해보시고 자, 이때는 선생님들 수업 잘 좀 못 하실 거잖아요. 이제 봄이니까 아직은.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1차 피드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1차 피드백을 해주고 나서 선생님이 막 혼자 연습을 막 짧은 시간 내에 막 해보시는 거거든요. 제가 기다려드려야죠. 자,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다시 구상을 해서 또 한 번 수업을 하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 수업을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약속을 두 번 잡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수업 실현 요게 한 1회차에 요걸 두 번을 다 하는 거예요. 1회차에. 그래서 제가 수업 드리면 선생님께서 수업 실현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피드백하면 다시 연습해서 또 하고 요거 하루 하고 그 다음에 또 날 잡아서 또 한번 요런 절차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수업이 엄청 향상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험 끝난 직후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시험 끝나자마자 오셔가지고 강의를 또 듣게 됩니다. 요거는 최신 교육부 자료집 수업 실현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아까 기본 수업에서 기본 수업을 좀 뛰어넘는 요즘에 쓰는 여러 가지 교구라든가 수업, 교육부에서 좀 좋아하는,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시험에 낼 만한 그런 내용들을 뭐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이제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요거 수업 실현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수업 샘플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합격생들 수업 샘플 보시고요. 자, 요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개인별 맞춤으로 또 개인 지도가 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총 개인 지도 실전 모의고사 두 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다음에 강의도 크게 두 개. 이렇게 되는데 자, 요 개인 지도도 역시 이제 실전 모의고 개인 지도도 두 번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2차 시험에 선생님들 보시는 이제 모든 과목이 들어가는 거죠. 대체로 이제 수업하고 면접 요걸 이제 다 같이 봐드려요. 제가 요거는 봄에는 수업만 봐드리고 가을에는 수업하고 면접을 다 봐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제가 다 이렇게 수정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셔서 합격하실 수 있게 제가 지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선쌤과 함께 2차 지금 마땅히 지도받을 것이 없잖아요, 선생님들. 지선쌤에게 오시면 저는 이제 일단 수업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이고 말씀드렸지만 특수학교하고 굉장히 깊은 커넥션으로 여태까지 지내왔어요. 아직까지도 저하고 연락하시고 저한테 또 이제 문제 출제를 의뢰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요 이지선과 함께라면은 2차 수업 실현과 면접 다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지선과 함께 2차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선쌤과 함께하는 1차 패키지도 또 있으시잖아요. 특수유아 선생님들. 1차 패키지에서 제가 2차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것과 함께 2차 패키지에서도 좋은 성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수유아 선생님들 최종 합격하시는데 지선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